이번에 저희 길드에 거대 민달팽이 요괴 다량 출몰을 퇴치해달라는 퀘스트가 들어와서 제가 이 긴급 퀘스트에 그 지금 긴급 투입이 됐습니다. 민달팽이가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서 뭔가 이토준지스러운데 지금 느낌이 한번 지금까지 잡은 것은 이 정도 되고요. 이게 지금 던전에서 잡는 거라서 리젠이 되기 전에 빨리 잡아야 합니다. 자, 여기도 한 마리가 있네요. 그냥 가는 곳이 가는 곳마다 민달팽이가 있습니다. 얘네가 지금 겨울에 신진대사가 줄었다가 갑자기 봄이 되니까 막 기어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이게 민달팽이 밟아서 터지면 뭔가 안 좋은 꿈을 꿀것 같아서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한 마리 있네요. 여기는 사이좋게 두 마리. 여기도 있네요. 자, 여기도 꽤나 커 보이는 녀석이 하나 있고, 여기도 있네요. 나에게 자비를 구하지 마라. 이게 달팽이를 처치할 때마다 50골드를 준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전설의 검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네요. 그러면은 얼추 정리가 된것 같고, 몇 마리죠? 이게 지금 탈출을 하려고 그래. 민달팽이 주제 딱그 말을 하고 위를 보니까 왕건이가 있네요. 이 녀석이 아마 보스인 것 같습니다. 이 녀석을 잡으면은 뭔가 스페셜 아이템이 나올 것 같은데, 이게 지렁이니 민달팽이니. 그리고 나무에도 이 나무가 세계수 유구들 하실인데 여기 붙어서 그 마나를 흡수하고 있습니다, 얘들이. 여기도 안 그래도 요새 정령들이 하도 소란스럽길래 왜 그런 거에서 보니까 이 세계수 나무가 위협받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없으려나요? 저기 위에도 하나 있긴 한데 손이 닿지 않을 것 같아서 쟤는 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어느 정도 퇴치가 된것 같으니 어서 집회소로 돌아가서 퀘스트 완료와 함께 골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단말이겠네요. 아니구나. 자, 그럼 영상 여기까지. 얘들 어떻게 할까요? 뭐 소금 같은 걸 끼웠나? 그것도 동물학대가 되니까 밖에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얘네들이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? 저는 돈벌레 말고는 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.